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 안개꽃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요 조그만 알이 구멍 뚫어서 심어놓은 아인데 얼마나 예쁜지요. 그냥 작년에 있던 아이 또 올라오잖아요. 얘는 안개꽃은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지만 여기 보세요. 묵은 아이는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예뻐요. 아, 그리고 제가 베란다에서 분갈이해서 이렇게 해바라기 나온 얘 좀 보세요. 후쿠시아 너무 예쁘게 많이 폈죠. 큰 후쿠시아들은 참 키도 많이 자라고 막 그러는데 이 작은 후쿠시아들은 키가 조금 적게 자라면서 꽃을 여러 개 많이 달아줘요. 그것도 큰 것도 예쁘지만 작은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죠? 발레리나 같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폈는지 돌아가면서 그냥 이거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꽃이 햇빛 많이 보여주니까 이렇게 예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봐, 갯모밀 좀 보세요. 가득합니다. 미리 핀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이제 씨 떨어져서 올라온 아이라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핀아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매력 있는 아이예요. 그죠? 얼마나 귀여운가요? 요거 보세요. 만데빌자 지금 하얀색 하나 또 들고 왔지 뭐예요. 핑크색, 빨간색 있는데 하얀색도 하나 분갈이 해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부틸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소곳하니 요것을 이렇게 핍니다. 아, 그리고 원래 진짜 예쁘게 피고 있는 세이지, 요 체리 세이지, 그죠? 한입 세이지, 체리 세이지 요렇게 아니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이 한 가지 한 나무에서 두 가지가 피어나거든요. 제가 볼게요. 신기한, 나 오늘 인제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빨간색이죠. 한입 세이지, 체리 세이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해요. 이거 봐요. 한입 세이지가 이렇게 폈죠. 근데 요 옆에 가지에 보면 또 체리 세이지가 이렇게 같이 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붙었잖아요. 한 가지에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여기는 또 하얀색 두 마리 같이 흰색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가지. 이 가지 쭉 올라가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펴 있잖아요. 원래 처음 발견하는 현상인데, 요 흰색 보세요. 흰색. 체리, 한입. 흰색까지 이렇게 원래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죠?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보통은 얘들이 많아요. 한입 세이지가. 근데 원래 이렇게 체리 세이지도 옆에 이렇게. 이거 빨간색을 체리 세이지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요거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하얀색 배색 돼 있는 아이가 한입 세이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한 가지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 원래 처음 발견했네요. 접시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접시꽃이에요. 접시꽃도 예쁘죠. 접시꽃은 뭐 그냥 아주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니 예쁜 것 같아요. 와, 이게 분홍 낯달맞이가 이거 보세요. 여기에 담장에 그냥 꽉 메우고 있습니다. 요 돌 틈 사이에 이렇게 자라도 잘 자라주는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자라게 놔둬야죠. 그리고 이 부틀레아 보세요. 이 부틀레아는 입장이 제가 화분에 있을 때 너무 영양이 없다고 여기에 심어야 된다고 빡빡 우겨서 심었는데 여기서 막 완전히 폭풍 성장, 작년 한 해 동안에 몇 배를 커버렸어요. 그래도 여기서도 색감이 이렇게 노릇노릇한 거 보면 원래 이 아이 성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꽃들이 막 맺혔어요. 꽃들이 피고지고 하죠. 이렇게 성장도 잘하고 그냥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심어 놓으면 이렇게 좀 자라도 이렇게 처지면서 자라면 괜찮은 아이죠.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작년에 죽은 줄 알았던 요 천인국일 거예요 아마. 작아도 요 영양이 여기 또 이쪽에 좀 부족한데 담장 쪽이라 또 다 하나씩 올라와서 건강하게 또 제 할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샤스타 데이지가 아직도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정말 이렇게 호꽂히면서 키가 훌쩍 커가지고 이렇게 오늘 바람이 없어서 고요한데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이 참 매력있죠. 여기 보세요. 바닥에 이렇게 피어있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 여기 무슨 영양이 있다고 이렇게 자랄까요? 그죠? 요 틈새잖아요. 여기 담과 이 도로 틈새예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바늘꽃이죠. 보면 이 아이는 영양도 영양이지만 햇볕을 충분히 받음으로 해서 이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꽃이 약간 붉은 계열이죠. 이렇게 보면 붉은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내고 있어요. 꽃 피면 장관이겠죠. 그리고 이 애가 겹 샤스타예요. 이렇게 필수록 처음에는 별 매력 없는데 하더니 이제 원래 무거지면서 많이 피고 또 피어날수록 조금 예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제가 혹겹이 예쁘다 예쁘다 했거든요. 이제 필수록 너도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폭풍 성장한 좀작달나무가 이렇게 색감을 내고 있어요. 작은 이제 보석들이 그래서 보랏빛을 내면서 자 이거 보세요. 보라색으로 또 뭐 파달갱이보다 적게 익어가는데 정말 예뻐요. 이렇게 작은 알들이 커지면 더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좀작살나무도 추천할 만합니다. 아, 이 황호접이 엄청나게 많이 폈는데 지금 저녁 미럽이라 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나라에서는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는 지금도 엄청 많이 컸어요. 이 아이가 엄청 컸어요. 지금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야매 이발사가 이발해준 2층 호주 매화예요. 아직도 간간이 꽃이 맺혀주고 있는데 그죠? 예쁘죠? 2층으로 키워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잘라줬습니다. 대풍 1번 조합은 이렇게 필 때는 좀 예쁜데 금방 져버려요. 금방 져. 너무 빨리 져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쁠 때는 봐줄만 한데 너무 빨리 지니까 조금 그래요. 여기 구석에 벽 밑에 있는데도 빨리 지네요. 지금 최고로 많이 피어. 갑자기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이름표도 안 붙여놨는데 이름표가 의미가 없어요. 야외에서는 자꾸만 날아가버리고 하니까 이름을 생각나면 할게요. 흰색이랑 두 가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쁘죠. 이렇게 흰 줄이 이렇게 꽃에 꽃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분홍 만다빌라 여기 있네요. 이제 적응했으니까 이제 햇빛 쪽으로 여기는 약간 여기 사철나무에 가려서 요양소 직광을 약간 피하고 싶은 아이들을 여기에 놓아두는 자리랍니다. 골든 애니버셜이 제가 이뻐하는 아이인데 꽃이 엄청 왔어요. 이 아이는 꽃이 벌써 지고 있고 꽃 임심이 엄청나요. 이 아이 밑에도 꽃이 숨어있네요. 꽃도 이쁘지만 꽃 임심도 엄청나죠. 이 아이가 그 이 아이는 이름표가 분실됐는데 그래도 꽃 예쁜 꽃이 장미 모양처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제라들도 이렇게 노지 방근을 해서 굉장히 좋아요. 통풍 잘 되니까 그냥 노지 방근을이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누구일까요? 멀리 남해 멸치랑 콩이랑 언니네서 한 줌 진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원 이렇게 깔아놓은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완전히 풀을 다 덮어버리고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동생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번져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쿠라피아라고 합니다. 잔디 대신 심어도 좋고요. 풀 안 나게 하는, 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들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잔디 대용으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꽃도 계속 피고 지고 하거든요. 백리안 꽃이랑 닮았죠.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피는, 여기 올라오는 이런 풀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머지않아서 여기 다 덮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그리고 이 나무처럼 자라고 있는 오늘 이름 완전히 생각 안 나요. 이해해주세요. 오늘 이발을 이게 잘라줘야 돼요. 이게 내가 한번 자 많이 잘라줘야 돼요. 이 아이는 성장세가 엄청 빠르거든요. 제가 지금 왼손으로 가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과격하다 싶게 쭉쭉 잘라주고, 꽃이 이제 늦게 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꽃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질 하다가 이름 생각이 났어요. 애니시다, 애니시다. 여기 좀 깔끔해졌죠? 이쪽은 조금 한쪽 가지를 다시, 이쪽 가지는 살려서 또 다른 영역으로 키워줘 봅니다. 밑에 목대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줬고요. 이 아이들은 삽목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고 어쩌다 보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 아이들은 좀 삽목도 한번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죠 뭐, 그죠? 이 아이는 씨앗 봐라. 씨가 달렸을 때 요런 게 씨가 맺히거든요. 요쪽에 콩 같은 씨가 맺혀요. 오, 씨를 심어도 올라오더라고요. 노루오줌이 이제 져가고 있습니다. 얘는 져도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햇빛이 지금 저녁 무렵이라서 색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 벨벳 장미가. 와, 이 아이는 진짜 예뻐요. 색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아주 진한 빨강이고. 그런데 아쉽네요. 그래도 예쁩니다. 아치 만들기에 딱 좋은 아이예요. 성장세도 굉장히 좋고요. 요 치자 나무도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꽃도 많이 폈어요, 원래. 수국들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 수국 색감 예쁘죠? 여기도 약간 진한 보라색. 이 아이가 해마다 완전히 폭풍 성장하면서 꽃을 정말 엄청 커요. 이 크기도. 그죠? 크죠? 크고 많고, 이거 원래 새로 올라오는 세 가지에서 꽃을 다 물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큰 꽃들은 정말 두 손으로 받쳐야 될 만큼 크답니다. 엄청나게 커요. 꽃 가지가 몇 개인지, 정말, 어머. 꽃 가지가 몇 개인지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폈답니다. 요 기생초도 한몫하네요. 기생초가 색감이 아주 땡하니, 그죠? 수국이랑 대비가 돼서. 그죠? 기생초 색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꽃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